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정서라는 낱말과 서정이라는 낱말을 좀 한번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저도, 글쎄요, 뭐 쉽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한자를 따라서 한자가,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낱말이 어떤 뜻인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정서가 불안하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다. 또 국민 정서가 어떻다. 그렇죠? 또 정서적이다. 네. 그리고 서정은 뭐 서정시다. 서정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글로만 보면 서정과 정서가 이렇게 글자만 앞뒤로 바뀌었지만은 한자로는 글자가 서자가 다르다. 정은 물론 같은 글자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한글로만 생각하면 조금 헷갈리기 쉽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한자를 한번 보면 정서라는 것은 뜻정이다, 정, 뜻, 어떤 뜻이다. 또 쉽게 얘기하면 정이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정이다, 정이 있다 없다 할때막그 정이다, 그렇죠? 그리고 서는 실마리다, 실마리. 실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으면 그 끄트머리, 실마리,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서라는 것은 어떤 뜻, 마음, 생각, 감정의 어떤 실마리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뜻이라는 것은 마음과 관련된다. 그래서 마음심, 심방변이다. 발음은 풀을 청해서 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뜻이나 정이나 이런 것은 풀이라는 것은 좀 깨끗하다, 맑다. 좀 그런 의미가 좀 통할 수 있겠죠. 좀 순수하다. 그래서 뜻이다 또는 정이다. 그리고 실마리는 실의 끝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는 실사, 실사변이 들어갔다. 네, 그리고 사람 자자가 들어갔다. 네,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막 글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정적이다. 이 서자가 다르죠? 서자가. 이 서자를 써도 되고, 이 서자를 써도 됩니다. 네, 둘다 써도 된다. 그리고 이제 정은 같은 정이다. 여기에서는 풀어낸다는 뜻이에요. 풀다. 네. 그래서 뭐 손으로 이렇게 푼다, 또 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나여자가 있다. 여기에도 나여자가 있는데 같은 나연대인데 글자가 다르죠. 그리고 칠복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차례다. 그러면 차례차례 또는 푼다, 푸는 것도 뭔가 차례차례 풀어야 되겠죠. 차례차례 한다는 것도 뭔가 풀어낸다. 그래서 정을, 뜻을 또는 감정을 이렇게 차례차례 풀어낸다는 그런 것이 이제 서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글로 보면 정과 서가 글자만 바뀌었지만은 한자로 보면 아예 글자 자체가 서자가 다른 글자다. 그러므로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정자를 우선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뜻이다. 그리고 또 정이다.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것은 어떤 뜻, 또 마음의 작용, 막 그런 게 감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나오는 서정과 정서는 주로 감정과 관련된 의미를 얘기한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랑이다, 인정이 있다, 정이 있다, 없다. 그렇죠? 그리고 본성, 욕망, 뭐 사정이다, 뭐 실상이다, 뭐 이런 또 멋이다, 정치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나오는 낱말과는 어떤 감정과 좀 관련된 막 그런 의미다. 자, 서는 풀어낸다. 풀어낸다는 것은 풀어낸다, 뭐 퍼낸다. 그리고 표다, 표현하다. 오늘 관련된 것은 좀 표현하다는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토로하다, 털어놓는다, 말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정, 정을, 감정을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감정을 표현한다. 서정이라는 게. 네. 그리고 이 차례서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자는 차례 순서, 늘어선다는 뜻이 있지만은 차례차례 펴낸다. 차례차례 뭔가 펴준다. 그리고, 뭐, 베풀어준다. 그런 뜻이 되겠죠. 차례차례 쓴다. 진술한다. 말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정도,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인데 어떤 감정을, 펴낸다 또는 감정을 쓴다, 감정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마리 쓰는 앞에서 실마리라 했으므로 천머리다, 시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차례 순서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오늘 정서에서는 어떤 감정의 실마리다. 감정의 끝머리다. 그래서 감정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사전을 봤습니다. 서정은 주로 예술 작품에서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를 그려낸다. 네, 감정을 그려낸다. 감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서정이란 말을 생각할 때는 정은 감정이요. 선은 나타낸다, 표현한다,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것, 감정을 표현해내는 것이 서정이다. 서정적이다 하면 어떤 감정을 풀어내는 막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니 주로 예술 작품에서 그렇죠. 자기가 느끼거나 겪은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낸다. 똑같은 말이죠.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서정이다. 그의 글에는 서정이 물씬풍이다. 어떤 감정적인 것이 물씬풍이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주 꼼꼼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마음이 물씬 느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반대말을 생각하면 또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서사와 반대다. 선은 이제 표현한다, 쓴다, 나타낸다는 뜻인데 사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때 감정과 사물은 조금 대비가 되는 것이죠. 어떤 감정이라는 것도 어떤 사물을 보고 느껴지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 사물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것, 그렇죠? 객관적으로 있는 일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사실이다, 사실, 그렇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다.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서사다. 반대말이 서정이라는 것은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사물을 꼼꼼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느낀 내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서정이요. 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시간의 연쇄에 따라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적는 것이 서사라면 서정은 내 마음의 감정을 주관적인 내 마음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것이 서정이다. 그래서 서정이란 말을 보실 때는 이렇게 글자 한자 한자 아 서자가 나타낸다, 표현한다는 뜻이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서정적이라 하면 정서를 듬뿍 담고 있다. 정서란 것은 감정이다. 감정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이 서정적이다. 아, 저 음악이 아주 서정적이야. 그 감정이 너무너무 물씬물씬 느껴진다. 그림을 봐도 뭔가 감정이 그대로 느껴진다. 뭐 사실적으로 있는 것 그것보다는 뭔가 그린 화가의 감정이 느껴진다. 또는 내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확 일어난다. 그럴 때 서정적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봤듯이 서사적이라 하는 것은 어떤 서사의 성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나열한 것이다. 그것이 서사적이다. 그래서 서정적이라고 할 때는 서사적이라는 반대말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되겠죠. 서자가 들어가서 많이 쓰는 것 중에는 서술한다. 그렇죠? 서술한다. 시험 문제, 무엇을 서술하시오? 네.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 물론 이제 그런 문제를 묻는 것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답을, 객관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 사건이나 생각 따위를 차례대로 말하거나 적는 것. 그래서 서술하시오. 그래서 서정과 서사만 반대적인 것을 알면 되겠다. 그럼 이제 정서라는 것은 감정의 실마리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감정, 여러 감정.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정이다. 그리고 그 감정의 실마리. 네, 감정의 실마리라 하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 이렇게 사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 그것이 정서다. 그것이 불안한 것이 정서 불안이다.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주 불안하다. 그것이 정서 불안이다. 네, 그래서, 이 말을 또 다른 사진을 제가 한번 보니까 어떤 것 또는 어떤 장소에 접했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특유의 감정이나 정치, 그것을 정서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걸 또 심리학의 용어로 보면 희로애락과 같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일어나는 감정, 그것을 정서라고 한다. 네. 진행 중인 사고 과정이 뭔가 사고가 진행되는데 그 사고 과정이 멎거나 신체 변화가 뒤따르는 강렬한 감정 상태를 심리학에서 정서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니 심리학에서는 감정이나 기분이란 단어, 이런 조금, 이런 걸잘 쓰지 않고 정서라는 말이 훨씬 많이 쓴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정이라는 말의 사용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정서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하면 감정이다 이렇게 뒤바꿔도 된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어떤 감각, 감수성, 감정. 예. 그러면 이제 대략 서정과 정서가 조금 이제 한 낱말로 이제 이렇게 완결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정은 정서와 서정의 정은 감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서라고 하면 감정의 실마리인데, 그리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인데 어떤 감정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정의 상태. 더 좁혀서 얘기하면 그냥 감정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그리고 그 서정이라는 것은 이 감정을 풀어내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감정을 그려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평범한 용어인데 우리가 한글로만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정자다. 그렇죠? 뜻정이다. 근데 이렇게도 쓴다. 이 풀을 청자는 이렇게 아래쪽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 다롤자로 쓰는 경향이 좀 있다. 이것은 일종의 속자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글자도 다롤자가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풀을 청자가 정자인데 이것이 들어간 다른 글자가 또 여러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것 대신에 이자 대신에 이자를 쓰는 경향이 좀 있다. 그리고 일본의 간체자나 일본의 신자체나 중국의 간체자에서는 다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같은 글자다 보시면 돼요. 이 차례 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칠복이다. 칠복인데 이것도 칠복이죠. 이거 속자로 쓰인다. 또 이것을 또 오자로 이렇게 쓴다. 이것도 속자다. 그리고 일본 신자체도 이렇게 쓰고 중국의 간체자도 이렇게 쓴다. 같은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례서가 들어가는 것은 다른 나마로 보면 서훈이다. 훈장을 준다는 것이에요. 훈장을 주는 것을 서훈이다 한다. 그리고 음서제도라는 게 있죠. 자기가 과거에 붙을 능력이 안 돼. 그렇지만은 우리 선조들이 아주 공을 많이 세워서 양반이야. 그러면 과거 보지 않고도 이렇게 벼슬을 주는 걸 음서라고 한다. 이때 쓰는 글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서와 서정이란 말을 봤는데, 서자를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감정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정서적이다. 또 서정이라고 할 때는 그려낸다. 써낸다. 풀어낸다.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서정이 나오면 서사를 생각하면 조금 쉽다. 이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화된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감정이니까 주관적인 것이죠. 주관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서정적이다. 주로 예술이나 이런 데서 표현을 많이 하는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